안녕하세요, 립시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슈퍼노바 라이즈의 테스트가 끝나서요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신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쿠션표에는 반영을 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최상단에 올려놨습니다. 차분하게 이제 리뷰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약간씩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구매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제가 총 9번 했고요, 120km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충분히 하기는 했는데 어디 신으면서 이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다만 이건 뭘까? 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좀 있어서 네, 그걸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언부터 설명드리면, 제가 반업해서 265로 받았고요, 아주 편하게 딱 맞는 스타일이었고 무게도 공교롭게 265g이 나가더라고요. 적당한 무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언박싱 때 부스트 폼보다는 가볍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보다는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 해외의 다른 유튜버 분도 동일한 설명을 하셔서 네, 그걸 제가 한번 캡처 잡아서 공유 드린 적이 있죠. 딱 그 말 그대로입니다. 미드솔 쿠션 느낌은 부스트 느낌인데 부드러운 느낌이고, 생각보다 그리고 많이 가벼운 편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완전히 그 슈퍼 슈즈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무난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웃솔은 마모대 부분 거의 없고요, 내구성도 되게 좋고 접지력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꼭 컨티넨탈 러버 아웃솔이 아니어도 뭐 무난한 정도의 접지력이어서 일상생활 그리고 러닝 하시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느낌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건 이 신발이 사실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잘 접히고 그리고 상당히 유연한 편입니다. 기존의 아디다스 신발들에 비하면 진짜 상당히 유연한 편이죠. 그래서 뭔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기존에 이제 아디다스 러닝화들은 토션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토션 로드 또는 뭐 토션 바, 이 신발의 뒤틀림을 조금 막아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 신발에도 물론 토션의 기능을 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조금 탄성이 다른 미드솔을 넣어줬다던가, 아웃솔에 이렇게 반투명한 고무 아웃솔이 들어있어서 일정 부분 이것이 토션의 기능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신발이 너무 뒤틀림 없이 유연하기만 하니까 뭐랄까요, 일정 부분 좀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현상? 저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오른발이 평발이 있기 때문에 약간만 신발이 너무 유연해도 이 발바닥 요 중간 부분이 조금씩 뜨끈뜨끈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디다스의 뭐 보스턴이라든가 아디오스 8이라던가 이런 신발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슈퍼노바 라이즈는 상대적으로 토션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 발이 착지를 하고 토 오프하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안쪽으로 접혀 들어오면서 여기 부분이 족저근막에 영향을 조금 미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상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혀 못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발인 제가 요 안쪽에 오른발은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었다,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이런 미세한 느낌들 차이가 기존의 아디다스 운동화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서 되게 좀 신기하기는 했어요. 요 토션 기능이 조금 약하게 된 건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발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발에 있는 사람은 이런 중위 쿠션화를 신으면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신었던 이제 주름이 조금씩 오염과 함께 나타나고 있기는 하네요. 언박싱 때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가 들려있는 부분이 상당히 특이했는데, 착지를 할 때 신발이 끌리거나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요, 이걸 이제 해외에서는 이걸 베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사면이라는 뜻인데요, 부드럽고 유연한 발구름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장치일 텐데요, 저는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한 가지 희한한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발이에요. 제 왼쪽 발은 정상발이죠. 신기하게 정상발인데 여기가 조금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 살짝 땅을 좀 쓸면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건 제 걸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중위 쿠션화이면서도 굉장히 무른 쿠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쪽이 찌그러지면서 다시 복구될 때 여기가 조금 땅에 끌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걸을 때 일반 도로에서 겪었던 일이라서 실제로
러닝을 하신다고 하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이제 힐드롭이 10mm의 신발이잖아요. 저도 이 신발뿐만 아니라 힐드롭이 너무 높은 신발들을 신으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 발 뒤축이 땅을 먼저 차게 되는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0mm 이상의 힐드롭이고 쿠션의 두께가 뒤쪽이 너무 높다 할 경우에는 가끔 워킹을 하면서도 땅을 찰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오래 신고 걸어도 쿠션의 지구력은 되게 좋은 신발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일상생활보다는 진짜 운동으로서의 워킹이나 러닝이 아니면 일반 도로에서는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쓸었으면 이미 여기가 다 닳아서 없어졌겠죠. 하지만 여기가 살짝 뭉개진 걸로 봐서 약간씩 걸으면서 땅을 차는 현상이 있었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쪽이 오른발이고 이쪽이 왼발입니다. 보시면 멀쩡하죠? 여기만 살짝 닳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발인 왼발이 여기 안쪽을 살짝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리뷰에 담아봤습니다. 미드솔의 느낌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실제로도 부스트 폼을 처음 신었을 때 느낌과 상당히 좀 흡사한 편이긴 하고요. 아무래도 이 드림 스트라이크 폼이 페바 계열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쿠션의 지구력이 확실히 오래갑니다. 부스트 폼에서 항상 아쉬웠던 아무리 빵빵한 부스트 폼도 2시간씩 걷다 보면 찌그러져서 나중에 쿠션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 이 신발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래 신어도 처음 같은 느낌의 쿠션이 계속 가줘서 진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고요. 가벼운 운동을 한두 시간 하시는 용도라고 하면 되게 메리트가 있는 신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피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발가락이 부딪힌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피 되게 잘 나왔고요. 밑에 쪽에 이제 가드 부분에 이렇게 고무로 코팅이 된 막들이 넓이가 점점 뒤쪽으로 넓어지면서 여기가 좀 촘촘해지잖아요. 신발에 늘어나는 정도를 코팅으로 조금 제어해주는 부분 이런 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칼발이다 보니까 살짝 넉넉한 느낌이 있어서 뭐 그 부분은 아쉽기는 했는데 오히려 겨울이라서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편안한 느낌이라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리뷰 때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설포가 분리형이고 그렇다고 설포가 돌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모든 신발이 약간씩 다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칼발이다 보니 아무래도 락다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꽈끈하는 버릇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신발을 신고 꽈끈을 하고 걷다가 약간의 통증이 생겨서 봤더니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슈퍼노바 라이즈의 설포가 두껍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얇은 면과 뒤쪽 쿠션이 시작하는 여기에 단차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회색과 검은색 계열의 이렇게 단차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만큼의 단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설포 끝에 부분에 바느질을 해서 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느질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푹신푹신하고 넉넉한 편인데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얇아지면서 쿠션감은 덜하고 조금 딱딱해지는 그런 구간이 생기거든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중간에 그렇게 딱 만납니다. 딱 요 부분쯤에서 발등을 살짝 누르는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신발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꽈끈하는 사람들한테 이 신발뿐만 아니라 모든 신발들이 가끔씩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서로 이 신발의 단단한 부분들 또는 단차 때문에 두께감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조금 넉넉하게 신발끈을 묶으면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칼발이다 보니 모든 신발을 꽈끈을 하는데 발등에서 여기가 가장 살이 없는 부위예요. 실제로 뼈가 이 위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엄지발가락과 연결되는 두꺼운 뼈 하나가 이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네,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좀 감안해서 평상시에 묶는 것보다 느슨하게 묶으면 괜찮았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설포는 조금 얇게 하시거나 아니면 세미거시텀 방식으로 안쪽이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슈퍼노바 라이즈가 되겠습니다. 신발끈은 사실 좀 아쉽습니다. 가장 저렴한 신발끈이라고 할 수 있는 얇은 칼국수끈이 쓰여서 네, 요건 조금 아쉬웠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는 풀어놨는데 러너스 루프로 묶어서 끈을 조금 줄여서 신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힐카운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극찬입니다. 제가 신어본 거의 대부분의 신발들보다 뒤축이 진짜 편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굳이 다른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아도 빵빵한 쿠션을 가지는 신발들이 진짜 많잖아요. 뒤축이 진짜 부드럽고 약간 좁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목을 꽉 잡아줘서 진짜 편합니다. 그런데 답답하지는 않아요. 꽉 잡아주는데도 불편하지 않아서 모든 신발이 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 싶을 만큼 이 힐카운터 쪽이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쿠션보다도요. 그리고 가피보다도 저는 이 뒤축이 진짜 부드럽다고 느껴서 아마도 아디다스가 계속 이렇게만 내신다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칼바기라서 아디다스 신발이 좀 넉넉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뒤축이 정말 잘 잡아주니까 이 앞코 쪽에도 그렇게 넓다는 느낌은 없이 편하게 신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이유가 하나 추가로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처음으로 인솔을 분리해 보는 건데요. 제 양말 보풀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 신발의 뒤축이 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보시면 되게 인솔이 특이하죠. 여기가 라운드가 조금 없진 않아요. 약간의 컵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인솔처럼 여기가 다 막혀 있으면 사실 살이 가끔 이 뒤축이 찝혀서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신발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카운터 쪽이 워낙 잘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인솔이 착화감을 방해하지 않게 이렇게 뒤쪽을 깎아놓은 이 부분이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젤카야노를 신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인솔을 바꿔서 신었던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인솔 하나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뒤축의 편안함을 완벽하게 제어해주는 거죠.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 듭니다. 만약에 아킬레스건 쪽이나 뒤꿈치 쪽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양말 두께에 따라서 그날그날 발 뒤꿈치 쪽에 뭐 각질이 생긴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요거 신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발 뒤꿈치를 긁거나 하지도 않고요. 힐슬립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겨울 되면 특히 발에 땀이 많이 나기도 하면서 이 안쪽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발 뒤꿈치 쪽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럴 때 부드럽게 발을 잘 잡아주니까 확실히 발 뒤꿈치에 각질도 줄어듭니다. 매장 가서 한번 신어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축이 진짜 잘 나왔어요. 꼭 한번 신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리뷰 영상들을 오래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신발을 다 일상 용도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하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아침에 출근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신발은 추리닝이 아니면 조금 많이 튀는 컬러이긴 합니다. 일상 용도에서 신기에는 너무 튀는 컬러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미 해외에는 흰색 계열의 예쁜 슈퍼노바 라이즈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린 컬러랑 짙은 회색의 컬러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흰색이 나오면 흰색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상용도에서 활용하기에는 너무 스포티한 연두색 야광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여름에 오히려 좀 시원해 보이게 신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즘 같은 계절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역삼에서 이 신발을 신기에는 좀 많이 튀는 컬러였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괜찮은 신발이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힐드롭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약간씩 땅을 차는 현상들도 있었고 요 설포의 발등 부분에 약간의 락다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것 이외에는 큰 단점 없이 잘 신을 수 있었던 신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신발 브랜드들이 확실한 데일리 러닝화를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디다스에서 대표할 만한 데일리 트레이닝화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저는 슈퍼노바 라이즈가 당분간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디다스 바로서 진짜 아디다스에서 제대로 된 신발을 하나 새롭게 탄생시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고 싶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